네,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2부는 저희가 미리 정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객석으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패널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 왼쪽에 계신 교수님은 카이스트에 있는 백세범 교수님이시고요. 예, 백세범 교수님은 시각 인지 기능을 연구를 하시는데요.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시뮬레이션과 계산 뇌 과학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정상철 교수님이시고요. 네, 정상철 교수님은 지각 심리학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오늘 온몸으로 연기해 주신 네, 정수영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거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거든요. 네, 리허설 하기 전부터 사실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정 박사님이 그때부터 너무 에너제틱 하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일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직도 지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 때도 이제 네, 강력한 한번 포스를 강력하게 네, 반대해 드릴 거예요. 네,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강연을 들었는데요. 패널 교수님들께서 오늘 어떻게 강의 들으셨는지요? 네, 백 교수님. 예, 저는 이쪽 쪽을 전공하고 있지만 전공자로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낌이 그 미국의 테드 강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중 강연을 하는 그 테드 강연을 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수준 이상인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네. 아주 뭐 큰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정 교수님께서. 네, 저도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저는 사실 이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매학기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른 분이 강의하는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도 배웠고 또 남다른 또 열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주제는요, 뇌 안의 내 세상, 착각하는 뇌가 보는 지각 인식. 이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 박사님의 강의를 쭉 들어보면 사실 저희는 그냥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네, 뇌에서 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뇌가 해석해 주는 현상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증거들이나 예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빛 우리 색즉시공 강의 들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 빛은 자외선 영역대에서 가시광선 영역대, 적외선 뭐 굉장히 넓은 영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자외선 영역대만 볼 수 있는 수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외부 세계를 그대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니까 그래도 시각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저 개랑 맨날 산책하는 저로서는 개들은 시각보다 후각이나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항상 걔네들이랑 세상을 나갈 때마다 저는 얘네들이 세상이 나랑 얼마나 다를까 그거 맨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용기나 우리 감각 시스템이 이미 제한을 한번 딱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능동적 지각 이런 게 합쳐지지만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요약을 하자 그러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뽑아내는 작업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 오메가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화면에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들을 막 뿌려줬다가 지웠다 뿌려줬다 지웠다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뭔가 움직인다고 패턴을 찾아내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걸 뿌려주는 영역의 모양을 길쭉하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걸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쭉한데 뭔가 움직이는 것들은 대부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동그란 것들은 예를 들어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접하면서 중요한 정보인 것들을 신속하게 빨리 뽑아낼 수 있도록 아주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심리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뭐랄까 랜덤한 패턴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 저희 신체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눈도 사실은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안타깝게도 특히 단파장 쪽을 잘 지각을 못하게 됩니다. 이 눈의 투명도가 바뀌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파란색 쪽을 잘 지각하지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하는 눈의 변화에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고 적응해져가고 또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렌즈를 사용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안경을 씌워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면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 점점 그 조금씩 변해가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파란색을 여전히 지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강의연을 이렇게 교수님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기계 같은데 사실은 오늘 제목은 착각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정교한 기계에 이런 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거를 착각이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착각에다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작, 그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루틴하게 보는 건데 그거를 감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게 효율적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실수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착시라고 본다면 우리 몸이 혹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떤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받아서 바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착시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시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정보 때문에 어떤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이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못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폐라든가 혹은 조현병, 예전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 사람들에 비해서 착시량이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작이 없게 되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툴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기능 중에 핵심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보를 잘 추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정신장애도 동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감각상의 착시는 아닌데요. 제가 옛날에 읽은 거를 보면은 보통 좌반구는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반구다 이렇게 말하고 우반구는 현실을 직시하는 반구다, 직관력이 있고 뭐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실제로 우반구가 과활성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반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좌반구가 해주는 아 그래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괴로워도 살아봐야지, 이런 착각적인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우울증 환자들한테 실제로 10cm의 선분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상인보다 정확하게 그린대요. 자, 여러분 굉장히 울적하죠. 우리가 행복하면은 착각이에요. 네, 아주 네, 너무 재밌는 죄송해요. 얘기.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사실 더 재밌습니다. 호박을 소박으로 보이게 하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박사님? 저 오늘 가능하지 않았어요. 저 평상시에 화장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인데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스틱도 칠하고 눈썹도 그리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화장의 기초가 뭐냐면요. 여기 그림 좀 하나 띄워볼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오른쪽하고 왼쪽 사진 똑같은 사진인데 오른쪽은 컨트라스트를 좀 증가시킨 거예요. 화장을 한 게 아니에요. 대조만 좀 증가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이 훨씬 더 젊어 보이죠? 우리 화장의 기초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여기 하얗게 해주고 립스틱 칠해서 여기 강하게 해주고 눈썹 강하게 해줘. 이게 화장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인구의 50%는
착시의 대가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고요. 여러분 요즘 남성들도 좀 화장하고 계시니 착시의 대가들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제가 관련돼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느낀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TA를 했거든요.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제 나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 자기네들은 동양인들을 아무리 봐도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예측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 컨트라스트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나이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동양인들하고 서양인들의 얼굴의 입체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 해외 직구로 선글라스 사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거를 정보를 잘 뽑아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잘 볼 기회 없잖아요. 서양인들은 항상 보니까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가 있으면 나이가 어떻게 된다 아는데 이제 동양인들은 봐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거의 띠동갑 정도 되는 젊은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착각, 착시 이러면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서 실생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없나요? 많이 있죠. 네, 몇 가지 예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약간 지금 맥락에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호박, 수박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려면 줄을 잘 그어야 되는데요. 줄을 긋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자신이 입는 옷이 옷 때문에 더 날씬해 보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뚱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평선을 긋는 것이 수직선보다 사실은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날씬해 보이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이사를 가기 전에 이제 빈방을 봤을 때는 빈방이 휑하고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이 안 차 있으니까 좀 좁아 보이기도 하다가 가구를 채워 넣는 순간 빈방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늬를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쭉 쌓아가야지 이렇게 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씬해 보이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넓어 보이게, 그러니까 좀 뚱뚱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그 그러니까 날씬해 보이시고 싶으시면 가로 줄무늬가 많은 옷을 입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옷 관련해 갖고 또 생각나는 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 옷 가게에 가시면 매장의 조명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얼핏 생각하면은 조명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해놔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효과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사람의 뇌가 아 조명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색깔로 보이니까 실제로는 이 색깔이겠구나라고 보정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옷의 그 품질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거나 훨씬 더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착시를 이용하는 좋은 예죠. 네, 그래서 옷을 사실 때는 연매장으로 가셔서 왜냐하면 조명을 보통 다른 걸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 이 색상이 내가 원하는 색상이 맞구나 이렇게 하고 구매를 하시면 실패하실 우려가 좀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딴 분이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그 웹페이지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유리한 거는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탁탁 써놓고 좀 나쁠 것 같은 정보는 조그만 글씨로 구석에다가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건 보험 뭐 규칙 같은 거 코딱지만한 글씨로 굉장히 길게 써놓으면 그 누가 읽겠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고객에게 어필하고 싶은 좋은 거는 막 색상 짱짱 크게 해서 보이 좋은 쓰고 그 다음에 좀 감췄으면 몰랐으면 하는 이런 그런 이렇게 이용하겠죠. 네. 네, 오늘 뭐 아주 좋은 팁들을 또 알려주시고 네. 아, 활용할 범위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세 번째 저희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높은 주제네요. 이게 독특한 시각 또 예술이 되다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 앞에 남아 있는 멘트를 보니까 이 화가 중에 이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예술성으로 승화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지금 예, 제 그 마가렛 리빙스톤이라고 아까 그 뇌세포 발견한 사람들의 제자인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그 화가들이 여러분 저도 그림 그려봤는데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 이유 아시는 분? 모델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화가들의 자화상을 분석을 하니까 어떤 게 발견됐냐면요. 눈이 약간 사시예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리면 정상이면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약간 벌어져 있는 그런 자화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추측한 바는 그 사람은 이제 우리와 동일한 입체시를 갖지 않을 거잖아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그리면
우리 정상적인 입체실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오 독특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예술에 대한 환상을 창의성이 아니에요. 단번에 깨주셨는데요. 네. 네, 또 다른 예. 그림을 그 모네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가 이제 동일한 사람 안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모네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그림이 이제 그 모네가 그림을 그린 순서대로 그러니까 역사대로 이제 배열을 해놓은 건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들이 이제 초기에 그린 그림이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후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면 확연히 그림의 선명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지만 후기로 갈수록 좀 약간 좀 뭉개지는 이런 그림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모네가 백내장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체가 탁해져서 모네가 보는 세상 자체가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림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가에게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고흐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흐의 그 작품을 보시면 아마 조금 독특하다는 걸 느끼시는 점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톤이 좀 노랗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막 블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알려진 사진 중에 고흐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약 중독도 되고 뭐도 했는데 그 중에서 황시증이라는 증상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사물을 봤을 때 전체가 노란색 필터를 낀 것처럼 노랗게 보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흰색 캔버스에 뭔가 그려도 노란색을 쓰긴 썼는데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톤이 굉장히 특이하네. 그래서 역시 대가는 뭔가 달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황시증 때문이었던 거죠. 창의성을 자꾸 깨는 방향으로 좀 돼요. 미술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지각의 이상을 먼저 의심해야 되는 지금 그런 지금 지식을 제가 얻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주 또 특별한 또 그림을 하나 또 준비를 패널 분들께서 해오셨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모네 해 뜨는 인상이란 그림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균일조도 자극 그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균일조도 자극을 이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이 19세기 화가인데 균일조도 자극 알았겠어요? M경로 몰랐겠죠? 그런데도 관찰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점인데 구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지금 바다에 비쳐서 물결이 이루는 그 부분을 보시는데 그 태양의 색깔을 갖다가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은요 균일조도 자극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생동감이 좀 적어져요. 그런데 균일조도 자극 가운데로 가져오시면 그 물결 부분이 이거 좀 컴퓨터로 보다 확실한데 약간 움직이는 듯 이런 없는 움직임을 지각하게 돼. 이거를 정말 놀랍게도 자 이제 화가를 칭찬하는 순서가 돼서 놀랍게도 이런 과학적 사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관찰을 통해 색자에 대한 미세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요. 그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똑같은 기둥의 각도면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불안정한 감각을 줄까봐 일부러 위를 두껍게 만들었다는 거 미술사 시간에 저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이. 네. 아, 아주 뭐 너무 재밌는 그림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재밌는 그림 하나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고흐나 이 터너 칸딘스키 그림을 모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느 게 어느 건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백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작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 광풍이 일었었는데 사실은 알파고에서 사용한 알고리즘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자 각각의 화가의 화풍이 있는데 이 화풍대로 한번 가운데 그림을 그려봐라 보이는 사진을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좀. 예. 사실은 알파고에서 쓰이는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 실제로는요 시각 지각을 어떻게 기계가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자 여기 물체가 두 개가 다른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체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 딥러닝에서의 그 시스템이에요. 예, 사실 그 여기에서 지금 요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 여기 이러한 화가들의 화풍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림을 이 화풍처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이 기계가 그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린 것처럼.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색상을 어떻게 건드려라, 혹은 뭐 터치를 어떻게 바꿔라, 이런 거를 하나도 주지 않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자율학습을. 근데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 안에서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까 정 박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람의 시각 피질에서 발견되는 셀들의 반응 특성, 그 수영장 모양을 보셨죠? 그러한 모양들이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자, 효율성을 높여보자라고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에서 발견되는 세포의 특성과 비슷한 특성이 인공지능에서 보이는 그 유닛에서 발견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 우리의 두뇌도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달된 기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라서 아주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계를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AI를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그러면 우리 사람 안에서 시지각이나 이런 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 찬스도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얘도 사실은 그 얘인데, 사실은 우리의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비슷한 형식으로 뭐 인공지능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사람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특성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브레인, 뇌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반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뇌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정말 흥미로운 얘기네요. 근데 사실은 저 A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칸딘스키 그림을 대체 몇 장이나 보여줬거나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저 경우는 그 사실 남아있는 작품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작가는 뭐 수십 점, 어떤 작가는 그보다 많이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재밌는 그림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네 번째 주제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번째 주제는 한 번 망가진 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뇌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뤄졌던 주제이긴 한데 오늘 또 아마 네, 시각적인 쪽 측면에서 다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네, 최근 연구 동향이나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최근 연구 동향은 아닌데요. 네. 여러분, 뇌는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절망적이라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시는 환상지라는 현상 아시죠? 환상지. 환상지라는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원인은 이 손이 잘라지고 나면은 그 손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받는 감각, 체감각 피질에 입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걔랑 싸우고 있던 주변 입력들이 있어요. 그런 주변 입력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원래 있던 입력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 주변 입력이란 뇌지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신체 지도가 있거든요. 그럼 손이 잘라지면 손 옆에 있는 팔뚝 영역이 거기를 침범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팔뚝을 건드린 거예요, 바람이. 그런데 팔뚝의 감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팔뚝 영역이 손 영역을 침범해서 손에도 활성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아, 이게 손이 건드려졌구나 이런 감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뇌가 잘못 가소성이 일어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됐지만 가소성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팔뚝을 건드린 건데 손이 가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래서 팔뚝을 긁어주면 손도 같이 가려움이 해소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같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소성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예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들이 뭐가 있냐면요.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배우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많은 연령대까지도 악기를 계속 학습하면은 뇌의 활동도가 달라지고 그 활동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러면 활용을 하려고 하냐면은 장애를 극복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각 기능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망막이 망가진 사람은 그냥 망막을 대신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시각 피질, 뇌가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카메라를 달자. 카메라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어딘가로 주는데 그걸 시각 피질로 주는 게 아니라 혀에다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앞에 무슨 다른 물체가 보일 때 전기 신호가 달라지겠죠. 그럼 처음에는 뭐가 다르구나 라고만 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게 아 이런 패턴일 때는 이러한 물체가 보일 때는 이런 패턴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학습이 된답니다. 그 뇌의 가소성인 거죠. 그래서 그 전기 신호 찌릿찌릿하게 혀로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물체의 형태를 어렴풋이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뇌의 가소성을 가지고 네.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뇌 가소성이 꼭 좋은 게 아닌 게요. 난 항상 삐딱한 이야기를. 그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사람 중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두 손가락을 많이 써요. 왼쪽 이렇게 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뇌에서 이 두 손가락에 해당하는 영역이 분화가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은 뇌 구조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를 너무너무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동시에 같이 눌리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퓨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운동 피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감각 피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두 손가락의 감각을 분리해서 경험할 수도 없고 두 손가락을 분리해서 통제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음악가의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음악가의 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중에 클래식인데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일전에 커피 어쩌고저쩌고 하던 가수 이름이 장기하 씨가 그걸 앓는다 뭐 이런 소문이 조금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하면 안 좋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지. 그래서 짧게만 덧붙이면 그 악기 연주자 말고 운동 선수에서도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결과 재밌는 게 있었는데, 자 프로페셔널한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동작을 할 때 뇌를 일반인보다 더 많이 사용할까, 적게 사용할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재밌는 게 실험 대상이 유명한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였습니다. 네이마르를 데려다가 발로 하는 동작 잘하니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동작을 시킬 때 이 사람이 하는 경우와 그냥 그저 그런 선수가 하는 경우,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 네이마르는 똑같은 동작하는데 뇌를 굉장히 작은 영역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반복된 패턴 연습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뇌를 훈련시켰을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그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적합한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말씀드려보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 양눈의 시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고 혹은 뭐 사시 혹은 약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어렸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것들에 적합한 훈련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45살이 지난 사람도 그때 훈련을 받아서 깊이 지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필요로 하는 기능을 최대한 잘 훈련시켜줄 수 있는 아주 맞는 맞춤형 훈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흥미롭고 재밌는 그 예들이 자꾸 나열돼서 나와서 계속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예. 네. 근데 지금 이거 오늘 또 오늘 주제가 또 시지각이다 보니까 혹시 시지각 경로 자체에서 어떤 손상이 빨리 손상이 회복된다든가 이런 가소성을 보이는 그런 예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망막에 손상이 있어서 못 보는 경우, 뭐 뇌 손상이 있어 못 보는 경우 중에 뇌는 멀쩡한데 망막에 어떤 질환으로 손상이 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이제 못 먹는 그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외과적인 수술로 간단하게 망막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경우와 조금 늦게 회복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시각 기능 자체는 그 경로의 기능 자체는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의 해석을 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걸 회복시켜주는 경우는 두뇌까지 형성되는 회로 자체도 회복이 되어서 물체를 보고 그 물체의 연결 상태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회복이 되는 경우는 봤을 때 물체의 형태를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옆에 물체하고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어디가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연결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해석을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구조적인 플라스티시티, 그 가속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자가 되는 경우에
시각 피질에서 청각 처리가 이루어진다든지 뭐 청각 장애자의 경우 청각 피질에서 시각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 좀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느꼈던 거는 예를 들면 청각 장애자가 이거랑 아까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청각 장애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수화로 얘기하는 거를 들을 때 사실은 보죠. 그런데 우리는 듣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때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지만 청각 피질도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저기 시각 장애자가 그 글자 점자를 읽을 때도 이 사람은 사실은 촉각으로 이용해서 점자를 읽잖아요. 그런데 촉각 피질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시각 피질도 활성화된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적합한 모드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를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점자를 배우게 하면서 점자를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빛을 못 들어가게 눈을 가리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촉각으로 배우는 거니까요. 촉각 피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학습을 함에 따라서 시각 피질도 또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시각 기능이 다 재정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시각 자극이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뭐 놀면 뭐하냐 뭐 이런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아니, 도와주는. 근데 박사님 그럼 교수님 그러면요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원래 맹인인 사람이 그 맹인한 시각 장애자가 그 점자를 읽을 때 하고 아니면 나중에 눈을 다쳐가지고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자가 된 사람일 경우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자가 된 분은 이런 글을 읽을 때 그게 시각적으로 코딩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가 그게 못하게 된 경우하고 이런 경우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구하기가 참 어려워서 답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학계에서도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스스로 반출을 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나 이랬을 때 네. 꿈을 꾸게 되면 시각적인 꿈을 꿀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네, 문제에서부터 네,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다르다 뭐 이런 네. 좀 약간 양반된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이용한 연구의 문제점이에요. 동물 실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예에 해당되는 경우가 네. 하나가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자 뭔가 촉각으로 이 물체를 만져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시각은 태어났을 때부터 작동되지 않아서 볼 수는 없는 사람이 어떤 수술을 통해서 시각을 딱 회복하고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거를 만져보지 않고서 저게 내가 만지던 그 물체인가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던져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은 처음에는 두 개를 연관을 못 시킨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각과 촉각 뭐 다른 감각들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건 그 실험에서 처음에는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키던 사람이 보면서 만져보는 거를 조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그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감각과 촉각적인 네. 감각이 연결을 네. 금방 시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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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그거와 관련된 거 하나 네. 말씀드리면 네. 시각과 청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는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네. 예가 하나가 뭐냐면 네. 최근에 무려 네이처에 난 실험인데 여러분 빛을 하나 반짝거리고 몇 번 깜빡였느냐 맞추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소리를 삑삑 주면서 교란을 시키면요 극단적으로 빛을 한 번 반짝이고 소리를 삑삑 두 번을 주면요 빛을 두 번 깜빡깜빡였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감각기관을 잘 통합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